스탬프 장을 바라는 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아마도 오늘 미국장을 또 기대하시는 또 걱정 혹은 우려 혹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미국 주식의 미치다 미주미의 장우석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아유. 제가 이제, 뭐, 저는 이제 잘 모릅니다만. 예. 아, 사실 여의도에서 뭐, 이른바 무슨 애널리스트 분들 혹은 뭐, 매니저 분들 이런 분들 이제 뵐 때마다 참 뭐, 스마트하고 뭐, 멋지다. 네. 이런 생각은 합니다만, 인간적인 어떤 그 따스함 이런 거 느껴지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은 정말 그 면에서는 여의도 탑 레벨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분들은 차갑고 저는 약간 따뜻한 뭐 그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아, 예, 네. 맞습니다. 그 말씀. 인간적인 너무 멋있어요.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 귀에, 네. 저희 머리에, 저희 뇌리에 네. 도장 꽝꽝 찍어주시고요. 네. 그럼 어떻게 또 색깔부터 한번 확인합니까? 보기 전에요. 네. 조금 전에 나왔던 이제 그 실업수당 건수가 나왔고, 예, 나왔고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방금 나온 기사인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원래는 사실 요번에 한번 70만 건대를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어떤 그런 수치를 좀 보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네. 예상치 85만 건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아, 88만 4천 건이 나와주면서요. 네. 실업자가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 네, 일단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네. 이게 좀 줄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네. 일단은 뭐 줄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네. 또 현재 지속되고 있는 실업수당 건수도 네. 지금 1,338만 건으로 해서 오히려 9만 3천 건이 더 늘어나는 지금 모습으로 보여갖고요. 네네. 고용지표의 상황은 뭐 썩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일단 좀 우려가스럽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원래 예전에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네. 원래 한 20만 건이 보통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한 4배 정도가 많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고용 지표에 대한 어떤 그런 우울함이 좀 느껴지는 그런 날이고요.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네. 예, 요거가 또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네. 화면 잡아 주시면 두 번째 일단은 부양책을 예,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1인당 1,200달러? 두 번째죠. 예, 첫 번째 한 번 하고 두 번째. 일단 이거는 지금 공화당, 민주당, 트럼프가 공이 좋아하고 있는 그런 법안이어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모르죠. 한번 또 표결에 붙여보면. 거기도 그러면 또 도널드 트럼프 이거 저 사인해 갖고 저 수표로 주는 거예요? 저번처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번에 아마 지금 이제 한번 네. 정확한 설문 조사 아니지만 네. 이렇게 좀 물어봤나 봐요.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열광적으로 줘야 된다. 아 이거 당연히 설문 조사. 네. 아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러니까 아니 그 아니 일부에서는 나라의 또 살림을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일단 바꿔보자라는 차원이 커 갖고 네. 지금 이제 두 번째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두 번째 네. 세컨드 해서 지금 이제 두 번 1,200달러가 아마도 예,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아마 지급이 될 걸로 보는데요. 뭐 소득 수준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네, 그렇죠. 거죠? 지급되는 건데 네.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는 부양책이 나왔고 네. 하나는 고용지표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이럴 경우에 지수의 흐름이 어떻게 밝힐지가 굉장히 좀 고용지표는 안 좋은데 예. 부양책이 나왔다. 그런데 예.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조금 전 한 시간 전까지만 네. 해도 마이너스 흐름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예, 플러스로 약간 바뀌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원래 그런 거지.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뭐 그렇죠. 이제 뭐 식당에서 안 가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관련된 분들이 지금 직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고. 근데 이제 당장 돈을 주는 거에 상당히 열광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오늘 조금 장 분위기는 일단 좋아 보입니다. 좋은 건 더 좋게 해석하고 안 좋은 건 그래도 좋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일단 예, 그 이와 관련해서 실업 수당 관련해서 좀 이따가 제가 한번 미국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네. 그때 들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막 라이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라이브 업데이트 해갖고 지금 이 WHO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방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러시아에 대한 그 백신에 대한 얘기거든요. 러시아 백신. 네. 아, 그 이름이 참 스푸트니크 분인가요? 네, 스푸트니크. 그죠. 그건데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것 같다. 원래 이제 통상 이게 임상 3상을 거치고 나면 네. 모든 데이터를 공개한답니다. 네. 근데 이게 모든 데이터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전 세계 최초의 백신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아까 뭐 제가 봤는데 영국의 한 과학자가 이거 아닌 것 같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지금 WHO에서는 상당히 좀 곤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러시아 이 백신 자체가 만약에 정말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으면 네. 거의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끝나는 건 아니지만 약간 희망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지금 네. 나오는 것처럼 퀘스천 마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굉장히 헷갈리죠. 이 백신에 대한 부분은 약간 이제 약간 좀 멀어 보이는 그런데 공유지표도 좀 안 좋아 보이는 그런데 부양책에 나온 약간의 그 장 초반에 네. 상당히 여론수가 나와주면서 약간 혼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은 어떻게든 러시아나 중국의 백신은 인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감히 예측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의 대선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만든 백신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 예를 들면 모더나 이런 거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미국 그럴 수도 백신. 있죠. 예, 네.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든지 한번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네. 그건 이제 그 나라의 어떤 문제고 전 글로벌 뭐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뭐가 됐든 간에 먼저 나와야죠. 예, 그런 네. 상황이어서 일단 약간은 그 러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좀 약간 절망으로 바뀌는 그런 분위기란 거. 아니면 어떡하나? 네? 그 푸틴 딸 뭐 저 백신 맞았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결과는 아직 뭐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시면 네. 제가 이제 색깔로 여러분들 S&P 500 지수의 흐름을 보여드릴 건데 그 하루 전과 어제 이 흐름이 완전 진짜 상반된 그런 모습이죠. 아 이게 지금? 예, 그렇죠. 예.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붙여놨거든요.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저께는 이 붉은색 완전히 붉은색 거의 물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는 예, 오늘 아침에 끝난 장은 완전히 또 파란색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건 뭐 그냥 극과 극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예.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이렇게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약간의 흐름은 빠질 만큼 빠졌다. 나스닥이 10%가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돈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살 때가 된 것 같다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주식을 많이 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많이 올랐고요. 아마도 오늘도 시장 장초반은 분위기가 뭐 나쁘지 않은데 네.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빠진 거 없이 다 올라오고요. 또 올라간 거 다 빠지니까 한꺼번에 올라가거나 한꺼번에 빠지기 때문에 뭐가 나은 게 없는 그런 흐름이어서 좀 이제 이 투자하시는 분 상당히 헷갈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성장주가 가면 가치가 쉬고 가치가 가면 성장이 쉬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다 빠지고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 좋겠다. 예, 뭐 하여간 그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시장도 흔하지 않은데 아주 상반된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예. 나라 전체가 바이오 테마주도 아니고 뭘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왔다 갔다 해. 이를 두고 이제 그 많은 전문가분들이 사실 투자 심리의 문제였다. 예, 투자 심리의 문제였기 때문에 예, 심리만 약간 바뀌어주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약간 저는 조심스럽게 지금 너무 빨리 회복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기간 중이 필요하다고 좀 보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천천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정이 예. 필요하다. 예. 조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빠지는 조정도 있지만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조정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미국의 코로나 상황을 제가 최근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상황. 예, 지금 미국 확진자 수가 아주 뚜렷하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각 지역별로 색깔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3만 명대가 하루에 확진자가 엄청 준 거거든요. 네. 예, 5만 명 찍고 하다가 지금 내려가는 모습이 확연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확진자의 수가 많이 잡히고 있다. 이거는 사실 공식적인 수치니까 네. 뭐 누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보다는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이 정도면 거의 준 집단 면역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주 그 재미난 그림은 네. 뉴욕이 거의 안 나옵니다. 뉴욕이 의외로. 뉴욕이 맨 앞에 있는 거 초록색에 뉴욕이 초반 했다가 예, 네. 지금 많이 감소하고 거의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의 좀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면역이 생긴 건가? 라는 어떤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네. 그런 구간이라서 만약에 정말 백신만 나온다 그러면 훨씬 더 빨리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네, 이건 확진자 수였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사망자 수인데요.
사망자 수는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와. 사망자 수가 3월 14일 주간에 처음에 이제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요. 막 터질 때 사망자 하루에 52명이었거든요. 근데 네. 불과 한 달 만에 17,000명이 하루에 사망하는 그런 정점을 보였습니다. 네. 아주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근데 이제 지금은 25세, 34세 그룹은 사망자가 제로입니다. 안 나옵니다, 지금. 네, 제로가 됐고요. 네. 지난주 사망자가 고작 370명. 이거 거의 안 보이잖아요. 거의 내려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인구 100만 명당 한 명을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사망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주 중증 환자가 아니면 네. 거의 사망자가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네. 이 그래프 비슷한 거를 한번 겪은 적이 있는데, 네. 뭐 바이오주를 제가 거의 왼쪽 꼭대기에서 샀다가 네. 쭉 떨어진 거예요. 국내 주식입니까? 국내죠. 네. 다시 살짝 올라갈 때쯤에 잘 팔았어요. 아, 주식 예, 예. 뿌듯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이걸 보고 주식을 예매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아니요, 이거 뭐가 있다는 게 이런 수치를 보시고 예, 그림자 그래프 아, 자체가 아, 그래프를 예, 제가 아, 예전에 한번 딱 그 뼈 아픈 기억이 있는 그 그래프랑 너무 비슷해갖고 네. 예, 다시 한번 제 뇌리 한번 쓰겠습니다. 네, 예. 네. 그렇죠. 이 그래프를 보면 마치 주식 차트처럼 보이는데 이건 사망자 수의 모습이고요. 네. 지금 인구 100만 명당 한 명 사망은 상당히 좋은 수치이기 때문에 네. 일단 사망자도 많이 줄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은 아시아 쪽, 네. 유럽 쪽이 다시 한번 2차 확산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시아 유럽이요? 아시아하고 유럽 쪽이 또 많이 늘어나요? 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아시아라고 그래. 그러면 그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인도 아주 폭발적입니다. 폭발적.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사전 테스트 단계가 139개가 이제 백신을 만들고 있고요. 네. 임상 1상이 25개, 2상이 15개, 3상이 9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요. 지금 9개의 백신 제조회사가 규제 기간의 마지막 단계 검토를 거치고 있었고요. 네. 조만간 진짜 승인 가능성이 있다. 9개 업체가 네, 이렇게 좀 CT에서 오늘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기다리는 나올까 백신이 나올까 정말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CEO가 지금 현재 중지가 돼 있거든요. 원인 불명의 부작용 때문에. 근데 백신 개발 늦어도 연말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오늘 언급했습니다. 연말엔 가능할 네. 것이다. 뭐 이거 뭐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하여간 이제 네. 그 지금 약간 중지가 돼 있지만 네. 곧 재개해서 연말에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뭐 저는 뭐 희망 고민이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백신이 나온다 한들 한 번 맞아서 되는 것이냐 뭐 계속 맞아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백신이 맞았다고 해서 영원히 안 걸리는 것이냐 안정성이 담보가 되는 것이냐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맹신하기보다는 일단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백신만 나와도 열광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9개에서에 대한 기대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T가 웬만해서 이런 얘기 안 하니까 네. 한번 기다려 보시죠. 네. 그 주식 관련돼서 뭐 약간 일반적인 질문 네. 하나만 좀 네. 우리 장도장님을 제가 워낙 이제 믿으니까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쫙 올라갔던 친구는 네. 빠지고 나면 다시는 그렇게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친구가 주식이요? 있고요. 예, 네. 한 번 쫙 올라갔던 애가 그래도 다시 한번 그렇게 가는 그림을 그리지 그렇게 한번 못 갔던 애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상반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아니면 다 다릅니까? 그거는 회사별로 다 다릅니까? 네, 다 다르죠. 다 달라요. 네, 다 다르고요.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빅5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네. 10년째 상승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아, 뭐 그런 식의 상승 말고 네, 네. 막 한 3, 4개월 안에 막 한 5배 아, 이런 아, 친구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은 예, 그런 친구들은 네. 기본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건 실적 플러스 뭐가 있는 건데요. 네. 실적 플러스 어떤 기대감, 실적 플러스 어떤 무슨 뭐 어떤 M&A에 대한 기대감, 혹은 네. 뭐 이런 야구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기대감이고요. 실제 그것들이 매출에 이어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좋아하다가 나중에 빠지죠. 과거로 하나 좀 예를 들면 네. 틸레이라고 하는 그 약간의 그 뭐죠? 그 우리가 마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이제 그 마약을 이용해서 치료에 쓰는 거죠. 치료제로.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그 기대감 때문에. 네. 나중에 다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면 그 현재 마약을 가지고 이렇게 승인 받는다는 게 글로벌적 쉽지 않잖아요. 물론 네네. 이제
마약성 진통제가 있죠. 약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지금 허가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빠졌는데 네. 지금 영영 회복을 못 하고 있죠. 그런 케이스 있습니다. 아, 영영 회복이 안 돼요? 네, 지금 영영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때 물린 분들은 진짜 괴롭죠. 그런 부분들은 한번 따져보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심해서 들어가셔야죠. 그런 것들은. 진짜 짧게 하나만 더. 네, 네. 한번 벌었던 경험이 있는 친구가 계속 나를 벌게 해준다는 애가 있고요. 한번 걸로 먹었으면 걔는 돌아도 보지 말고 그냥 외면해야 된다는 친구가 또 있습니다. 네. 그건 혹시 답이 있습니까?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다릅니다. 네. 혹시 그냥 얘기하시죠. 어떤 점을 보유하고 계시는지. 얘기는 못합니다. 네, 네. 얘기 못하시죠. 그러니까 뭐 늘 네. 그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친구가 뭐 가까운 지인이 뭐 이렇게 물어봐서 하면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한 두 번 물어본 다음에 이렇게 네. 얘기하시죠. 그러면 종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대부분 제가 한 10분 그런 질문을 받으면 한 9분은 좀 안 좋은 종목 뭐 그런 거 같다는 게 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네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마 장도장님도 모를 정도로 안 좋은 종목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자 이제 준비하신 내용 빨리 네, 가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지금 WHO에서 지금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는 방송의 내용인데요. 네. 영국의 한 과학자가 러시아의 백신 스푸트니크 V에 대해서 데이터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아까 이제 설명해 네, 상당히 의심이 거군요. 있다. 예, 네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임상실험의 전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이기려고 그냥 먼저 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식의 멘트가 나오고 있고요. 네. 많은 과학자가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25명이 여기에 증인으로서 뭐 했는데 그 증인들이 연락이 안 된다는 그런 좀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연락이 안 돼. 뭔가 좀 베일에 쌓여 있는 네. 그런 모습이라서 요건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요거는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 중에 오늘 핫한 건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예,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이익 조정 비율을 보여주는 건데 이익 조정 예, 비율 이익을 올리는 거 네. 상향하는 거죠. 네. 그 이익을 내리건 하향 조정이죠. 네. 그래서 이익 상향 조정 빼기 하향 조정. 그 만약에 이익 조정이 40%가 나왔다. 네. 빼기 하향 조정 20% 나오면 40-20이겠죠. 그래서 20%라는 게 숫자가 찍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조정된 비율을 빼기에서 나와준 숫자인데요. 당연히 마이너스 나오면 안 좋은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네. 플러스가 나오면 좋은 건데 보통 플러스 20%가 좋은 겁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이때가 언제였냐면 2017년. 굉장히 좋았던 해였죠. 근데 요거는 금융위기 이후에 요 앞에 있는 것은 이제 닷컴 버블 이후에 좋았던 것인데 보통 이 수치가 한 20%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10%니까요. 진짜 이익 조정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진짜 과거에 어떤 시장이 좋았을 때만큼 조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게 글로벌 시장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시장이 닷컴 버블과 달린 다른 이유, 금융위기 때 다른 이유는 뭐냐면 상당 부분 실적을 담보하고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사실 예상이기 때문에 네. 물론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내려갈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상당히 이익 조정 비율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글로벌 순위에 보면 한국이 상당히 위에 있다. 예, 지금 한국이 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네네. 이익 조정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 이건 이제 글로벌이지만 네. 지금 한국장이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아마 좀 잘 버티는 구간이 아닐까 지금. 그래서 이익을 수반하지 않은 것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일단 글로벌 시장의 전체 현재 이익 조정 비율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실적들이 대부분 좋게 보고 있다. 근데 이거는 네. 달리 얘기하면 그만큼 안 좋았다가 튀는 거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어쨌거나 이거는 단순하게 상향 조정 빼기 이익 조정 하향 조정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보게 되면 어쨌거나 지금 2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이건 실제로 기업들이 얼마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애널리스트들이 얼마로 예상을 했다가 얼마로 올렸냐를 예, 그렇죠. 보는 거죠? 예. 삼성전자를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의 이익을 이번에 잘 나올 것 같다라는 분들이 한 50%. 예, 네. 못 나올 것 같아가 30%입니다. 빼기 하면 20% 나오잖아요. 이제 무조건 높이는 게 많아야겠죠. 음수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음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국내에 있는 증권사 특히 이익이 크게 증가한다는 업종들이 뭐냐면 삼성전자 네. 그리고 배터리 쪽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증권 쪽 이런 쪽들 헬스케어 쪽들은 상당 부분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저 빨간색으로 전체가 다 올랐잖아요. 어제 다 올랐죠.
올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빨간색이 아니고 이제 녹색이죠, 녹색. 예, 예, 녹색이 올랐죠. 제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 SQQQ? SQQQ는 예, 역반향 3배짜리입니다. 그렇죠. 예. 승부가 빨리 나죠. 상남자의 주식인이 어쩐 이유에서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플러스 2% 나면 마이너스 6%를 마이너스 가는 거죠? 그렇죠. 고소합니다. 네, 그 아주 그거는 앞에 S가 붙으면 이제 역반향 3배짜리고요. 네. TQQQ가 이제 정반향 3배짜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아, 그런 건 좀 안 하시죠. 빨리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네. 지금 또 침보를 얘기하는 바람에 네. 일단 하여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선물 좀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가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아까 마이너스 한 0.5% 왔다 갔다 했었는데 부양책이 또 전해지면서 네. 일단은 플러스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부양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실업수당이 증가한 것도 이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딱 보면 네. 백신도 있고 고용지표도 있고 부양책이 있는데 부양책이 가장 좋아하는 뉴스가 아닌가 오늘 장을 보면서 물론 네. 이제 출발해봐야 알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다 선물해서 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지금 선물 시장이 일단 기본적으로 플러스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얼마나 이어질지 좀 두고 보시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네. 오늘 나왔던 기사들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냥 넘어가고요. 네. 워낙 노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RH라는 그룹이 기업이 있습니다. RH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뭐요?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 레스토레이션? 네. 그래서 이게 발음이 어려워갖고 그냥 RH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게 이제 고급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예? 네? RH 플러스? 아, 지금 이제 아 혈액형 물어보시는 겁니까? 이건 RH 그 심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그 뭐 예, 이건 그 RH가 아니고 네. 예, 이거는 이제 종목 RH인데. 네. 하여간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이게 고급 가구를 만드는 회사인데 워런 버핏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네. 아, 사실 실적이 별로 좋은 기업이 아니었는데 네. 이번에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거든요. 네. 원래 3달러 41센트 주당을 예상했는데 4달러 90센트 거의 5달러가 나와주면서 지금 시간에 의해서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네, 네. 올라간 이유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집에 뭐, 있다 보니까 네. 아~ 네, 가구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뭔가 바꾸고 싶고 평생 뭔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렇죠. 쟤 뭐야? 네. 왜 저런 애를 내가 쓰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죠. 바꿔. 네. 아, 그래서 RH.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보통 이렇게 가구 같은 것들을 네. 일단 뭐 이케아 이런 싸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좋은 걸 바꾸시나 봐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말과. 집에 있을 시간이 예. 오래되니까. 그렇죠. 고급 가구점이거든요. 예. 상당 부분 가구가 많이 팔렸다. 가구가 팔려서 밀려서 지금 주문이 못 나갈 정도로 네. 예. 그렇게 급증했다 하니까요. 요 관련 기업들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오늘 상당 부분 급등할 것 같고요. 네. 요럴 때 많은 분들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네. 실적이 나오기 전과 후는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상당히 많다. 미국은. 그냥 아주 그냥 무모할 정도로 매수하는 거죠. 나중에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모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흐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RH요? RH, 예. 요거 저 그 약자도 RH예요? 예, 심볼이 RH고 그 이제 기업 아. 풀네임은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라는 기업인데 예, 모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급등하는 종목이라서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 오늘은 별로 염차이나가 주가가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 염차이나는 염차이나? 예, 염차이나는 중요한 게 염브랜드라는 게 있습니다. 염브랜드. 염차이나는 중국 쪽이고요. 염브랜드라고 하는 네. 염 예 이제 냠냠하는 그 뜻이거든요. 염 아, 먹는 거? 예, 아, 맛있는? 예, 그런데 염브랜즈라고 해서 예. 그들 기업에 패밀리가 있는데요. 예. 여기 근처에 있는 타코벨. 아, 그게 염차이나예요? 예, 염브랜드에 있는 하나의 회사거든요. 아, 염브랜드에? 예, 염브랜드에 회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 하나는 피자헛, 하나는 오. KFC, 하나는 타코벨이 세 가지가 묶여있는 회사가 염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염브랜드에서 오. 중국 쪽을 따로 떼는 게 염차이나인데 대표적인 레스토랑 업체거든요. 근데 유독 하필이면 피자헛, 타코벨, KFC가 장사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잘 안 돼요. 네,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염브랜드는 별로 못 가는 그런 업체고요. 아.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거가 네. 좀 약간 안 되는 네. 그런 레스토랑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주가 빠진다는 소식이니까요. 이건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아. 나머지 부분들은 예,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없군요. 네. 아주 깔끔해서 좋습니다. 예.
아, 염, 좀 안 좋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이 1분 남았네요. 1분 남았죠? 네, 1분 남았습니다. 아. 1분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는 사실 1200달러가 너무 파격적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뭐 어떤 거 1200달러요? 그러니까 2차 부양책이요. 아, 굉장히 파격적이다. 엄청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네. 거의 2억 명이 받았대요. 정확하게. 뭐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근데 그걸 또 한 번 준다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싫어하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본 것도 웃기죠. 조사한 것도. 그쵸, 얼마 줄 거냐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사실 또 그럼 공화당이 반대하겠냐? 다 좋아하죠. 네. 그럼 민주당이 다 좋아하겠죠. 네. 트럼프 좋아하겠죠. 다 좋아하는 건데 아마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하면 나라 빚이 엄청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경고 때문에 네. 약간 한번 추정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나온 숫자로 보게 되면 파격적인 숫자가 나왔다. 그런 것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수 상승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막 말씀드리는데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요. 예, 뭐 S&P 500 다우도 올라오고요.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라옵니다. 0.8%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보게 되면 테슬라가 4%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오늘도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아마존도 1%.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기술주 1, 2%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잠깐 쉬었던 엔비디아도 2%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정말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네. 뭐 그런 흐름인데 어제는 뭐 출발하고 조금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다가 네. 막판에 약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아마도 오늘도 약간 비슷한 양상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유, 많이 오르네요. 네. 네. 엔비디아가 참 기술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떻게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만 잠깐 제가 가격을 봐드리고 네. 네, 정리하겠습니다. RH인데 보시면 23%네요. 엄청나게 올라가네요. 네,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뭐예요? 이게 정확하게 이익이 증가한 것만큼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 이거 어제 그래서 이제 오늘 만약에 이제 앞으로 저희 방송을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네. 3%? 근데 네. 이제 이 RH를 보시면서 그럼 네. 이제 이 장구석 본부장 말대로 한다 그러면 네. 지금 23%가 올라가고 다음날 훅 빠지는지 다음날 훅 빠지는지 아니면 일주일 훅 빠지는지 계속 이게 유지가 되는지 한번 보시면 미국 주식의 특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테스트를 한번 한 주만 사보면 되겠다, 그죠? 암사도 그냥 보시면 되잖아요. 아니, 안 사면 네, 잘 안 보죠. 봐요. 안 보죠. 네, 한 주만 네, 딱 사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뭐 400달러니까요. 정확한 한 주에? 예. 네, 얼마 안 하죠. 비싸. 뭐. 네, 그래서 하나 사면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 제가 팁을 드리면 이렇게 실적 때문에 올라온 종목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장 초반에 사는 게 아니고요. 막판에 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초반에 네. 치고받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미국도 아, 단타가 없겠습니까? 아, 아. 단타가 있죠. 네네네. 있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메이저가 들어오는 시간들이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 막판에 책정된 가격이 상당히 좋은 가격. 몇 시에 한 새벽 3시면 되나? 근데 이제 그게 못 하시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일정 부분 걸어 놓고 주무시는데 네. 혹시 만약에 새벽까지 계실 분들은 네. 이왕 안 주무실 거면 끝에 가서 하시는 가격이 가장 좋다. 이렇게 급등하는 아, 부분. 예. 팁을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경험상. 네. 자, 지금 채팅창에 정프로 욕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신데요. 네. 여러분, 저 때문에 오늘 오른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네. 우리 장도장,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또 그래도 기분 좋은 네. 시작을 봐서 아주 네. 또 해피하게 또 보내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우리 장 본부장님 저녁 드셨어요, 참? 네, 먹고 왔습니다. 네. 아, 못 먹으면 말을 못 하죠. 네, 밥 꼭 챙겨 드시고 네, 그렇죠.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또 밤새 또 주식시장 보실 네. 텐데 네. 오늘도 또 저희를 위해서 잘 수고 좀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내일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미국 주식의 미치다 미지미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